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첫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색이 왜 이렇게 거무죽죽할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이게 파도거든요. 바다인데 바다의 색깔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그죠? 근데 파란색인데 이게 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칠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은 눈썰미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구릉이 아닐까? 뭐 있는데 구릉 아닙니다. 이게 파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꼭 바다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큰 호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통칭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늘을 이렇게 어둡게 칠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어둡게 칠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하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조선 말기에 오면요, 오봉도 중에도 하늘을 파랗게 칠한 그림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아니었고, 그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칠해본 그림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서양화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짙은 녹색이거나 짙은 청색이거나 뭐 이렇게 칠했습니다. 완전히 검정색은 아니에요. 왜 검정색을 100% 칠하지 않았냐면 채색화에서는요, 특히 검정이라는 색깔은 이제 그 사실 색을 아무것도 안 칠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반드시 섞어서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이제 칠하게 되는데 하늘을 검게 이렇게 칠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모호하죠. 모호한데 이게 만약에 낮이라고 한다면 뭐 파란색을 이렇게 칠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묵화에서도 보면 하늘을 그냥 안 칠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우리 그림에서도 보통 장생도나 다른 그림들, 십장생도 빼고 하늘이 보이는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어떤 색을 칠하냐면 황색을 칠합니다. 황색. 그러니까 하늘을 파란색을 칠하는 검정을 칠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검정에 가까운 색을 칠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하늘을 황색으로 칠하는 것도 황당하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검정에 가까운 색을 칠하는 것인지 혹은 황색을 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이 유황 문화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이 주자성리학 유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신, 뭐 절대자 뭐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옥황산 이런 얘기는 도교에 관련된 얘기고 도교는 그냥 민간 신앙이죠. 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 적도 없고 조선시대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귀신 이런 것도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몽달귀신, 처녀귀신, 도깨비 뭐 싹 다 일본 귀신이라는 건 아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전통적인 신인 것처럼 귀신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신들 자체가 아예 귀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다가 색깔을 칠한다는 놈이는 특정한 색깔을 칠한다는 것은 그 색을 왜 칠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 색깔을 칠한다는 것은 그 하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럼 뭐냐? 왜 파란색을 칠하냐? 눈에 보이는 개념이 반드시 그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시각으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 그대로 옮기는 이런 것은 사진이지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색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려요. 다 틀리고 나라마다 하늘을 보는 개념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색을 칠한다는 건 하늘이 뭔가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하늘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 하늘의 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화된 어떤 하늘의 존재, 이런 것을 규명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하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도 없었고요.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았어. 이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어떤 규정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규정을 내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다가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색깔도 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장생도, 십장생도에는 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황색이라는 게 사실은 색깔을 아무것도 안 칠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림에서는. 우리 그림의 배경은 황색이거든요. 바탕색이 황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화에서는 바탕색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놔두면 그건 아무것도 안 칠한 거지. 거기다 뭐 흰색을 칠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칠한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에서 바탕색은 황색이기 때문에 황색으로 하늘을 칠했다는 것은 거기다 아무 색깔도 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실제로 다른 오봉도에 보면 하늘에 황색으로 칠해진 오봉도도 있습니다.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안 칠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거무튀튀한 색을 칠했냐?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자문 아시죠? 천자문에 보면 하늘천따지 금물현 누루황 이렇게 되죠.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천지현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은 현 검다. 그리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검다라는 것이 반드시 색깔로서 색깔 개념으로 검다, 검정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을 검다라기보다는 가물가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만 가물가물하다는 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하늘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땅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이 그 천자문의 천지현황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물가물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가물가물하게 표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물감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모른다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예 황색으로 칠하거나 아예 색깔을 칠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물가물한 색으로 이렇게 칠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